미성년 성 폭행으로 실형을 살고 나온 전직 연예인이 공식 SNS를 시작해서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. 물론 개인의 소통까지 막을 수는 없습니다. 그러나 또다시 미성년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를 단호하게 격리시킬 필요가 있습니다. 특히 미성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 또는 마약이나 음주운전, 성매매, 불법 도박 등 미성년자의 모방이 쉬운 범죄를 저지른 유명인에 대해서는 방송 출연과 SNS 활동 등에 대해서 지금보다 훨씬 더 엄격한 제재를 가해야만 합니다.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인 연예인, 대마초 등 마약을 상습 복용한 래퍼, 미성년 성폭행 범죄자 등이 방송과 SNS를 활개치도록 방치한다면 이를 모방하는 범죄 또는 새로운 피해자는 언제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. 조두순이 안산으로 돌아오면서 피해자 가족들은 결국 이사를 가야만 했습니다. 우리 사회가 미성년 성범죄에 대해 얼마나 관대한지, 그 피해자에 대해서는 얼마나 무관심한지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. 자유는 중요합니다. 그러나 성인의 자유보다 미성년자의 보호가 더 우선일 것입니다. 이상입니다.